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깐 뉴욕에서 백신을 맞는 나이가 이제 하향 조정됐죠. 백신이 65세에서 60세로 60세 이상은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지금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 파이자가 있고 모더나가 있고 그다음에 잔슨 앤 잔슨 새로 나온 거. 그래서 그세 가지 골라 맞는 법.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는 데는 여기죠. 백신 파인더 nic.gov 백신 파인더에 가서 찾아보면 이렇게 지금 뭐또 맞을 수 있는 그 지도에서 보고 집에서 가까운 데를 알려줍니다. 뭐꼭 여기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골라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월그린 대한 레드에 있는 브라운스에 있는 곳에서는 모더나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월그린 또 이쪽에 있는 맨하탄에서는 파이저 주사를 놓고 있죠. 그래서 두개 서로 다른 로케이션에서 서로 다른 그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주사 맞는 걸로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여기 지도에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뉴욕 지도가 나옵니다. 뉴욕 지도가 나오면 이제 자기가 사는 동네, 그 동네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쪽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우드사이드, 이쪽 지역에 여기가 뭔가 그러고 눌러보면, 여기는 그 드럭 스토어 같습니다. 드럭 스토어에서 모더나 주소를 넣고, 드럭 스토어는 60세 이상, 에게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또, 전용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스케줄 어포인먼트를 눌러갖고 하면 되고, 여기 보면 모더나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또 이제 다른 곳에 찾아보면, 그 월그린 이런 조그만 데는 대부분 다 모더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큰, 주사 넣는 센터가 있죠. 센터들에서는 파이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곳이 자비스 센터인데, 자비스 센터는 지금 파이자하고 잔슨 앤 존슨을 놓고 있는데, 잔슨 앤 존슨은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파이자는 두 번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no first dose appointment available 이런데, 이건 뭐냐면, 파이자는,를 이미 한번 맞은 사람은 여기 파이자를 맞으러 가면 됩니다. 뭐,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되겠죠. 그 다음에 잔슨 앤 존슨은 한 번만 맞는 거니까, 잔슨 앤 존슨은 이제 예약을 하고, 그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리스트를 놓고 보면 이렇게 어떤 주사를 놓는다는 게 나오죠. 그 주사 놓는 그곳으로 자기가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 주사만 일단 맞으면 두 번째는 상관없이 로케이션에 상관없이 예약만 되면 아무 데나 가서 맞아도 되니까 뭐 구태여 그 주사 맞는 곳에서는 처음 맞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약의 종류가 이미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약에 맞춰서 자기가 1차로 맞았던 같은 종류의 약을 맞으러 가면 됩니다. 단 항상 얘기하지만 그 같은 종류를 맞아야 됩니다. 1차에서 예를 들면 모더나 맞았는데 2차에 파이자 맞는다. 그런 거는 가면 주사를 안 놔줍니다. 그 증명서 있죠? 접종 증명서 하얀 종이 그걸 들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물론 주사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다 공짜니까 그,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보험이 있는 사람도, 나 보험 있어. 그래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괜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고 주사 맞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코 같은 데는 지금 주사를 60세 이상 모든 사람하고,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 직원들, 그다음에 차일드 케어 워커, 이건 뭐 유치원, 유아원, 이런 데 일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전부 놓고 있죠. 코스코에서도. 그다음에 이제 뭐, 이 패밀리 헬스 센터 이런 데는 조그만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여기 보는 이 이름을 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백신을 주사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한 존슨앤존슨 백신 같은 거는 지금 뉴욕시에서는 몇몇 대형 그 접종센터에서만 놓고 있습니다. 가서 난 존슨앤존슨 맞고 싶어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시에서 또 미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백신을 골라서 맞을 수 있게 해주는지 그걸 알아봤습니다. 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